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영민 대표님. 네. 예, 오늘 압수수색. 당하지는 안 가지. 자, 오늘 압수수색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아침에 한 9시 되니까. 예. 전화 오고, 띵동거리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문을 안, 저는 자고 있었고. 예. 문을 안 열어주고 좀 버티고 있었는데. 예. 강제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예. 네, 그래서 뭐, 근데 저희 그 어르신 장모님이 되게 좀 편찮으시거든요. 예. 그 아. 집에 같이 계신데. 예. 장모님 뭐 좀 정리될 때까지만. 예. 기다려라 그러고 밖에 이제 나가봤더니. 예. 저기 뭐야. 소방차가 어디 와 있더라고요. 소방차가 어디 와 있었고요. 네. 뜯으려고. 문 뜯으려고 소방차 드디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문 열어줄 거니까 돌아가셔라. 돌려보내고. 예. 뭐 집에 이제 들어오게 하고 그랬죠, 뭐 저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와 또 네. 압수수색의 대상 품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핸드폰 가지러 왔어요, 핸드폰.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 가져가려고 집을 압수수색 했다고요? 네. 네네. 핸드폰 가지러 왔고, 네. 진짜 어이가 없어. 근데, 뭐, 이게, 그, CCTV 같은 거 다 확인해가지고, 예. 제가 핸드폰 들고 퇴근한 건 알고 있더라고요. 아, CCTV를 먼저 수사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해서 핸드폰을 들고 간 거. 예전에 그 핸드폰을 갖다가 한번, 모처에다가 숨겨두고, 네. 그 출두를 하셨던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그렇죠. 핸드폰 비번은 어떻게 설정해 두셨어요? 아, 못 풀어요. 아, 한동훈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셨군요. 예. 아니, 절대 못 풀고 예. 풀어봐야 아무것도 못 찾아요. 풀어봤다 아무것도 못 찾고 자 그러면 이 혐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네? 압수수색 영장이 혐의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제 저거죠. 뭐, 한동훈 집에 간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쪼개놨는데, 한동훈 집에 간 거. 여기 보면은 범죄 사실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참, 아 썩을 것들, 진짜. 이번에 이제 일단은 압수 물건은 휴대폰만. 예, 휴대폰만? 네. 타블렛이나 뭐 아니면은 노트북 같은 건 없고. 예. 그리고, 공동주거 침입. 이거는 이제 이세창.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보복범죄. 예. 뭐 이 정도. 그래서 한동훈 집 간 거랑 전 이세창 집에 간 거. 요 두 가지로 걸었네요. 아니, 근데, 네. 이 둘 다가 좀 어이가 없는 게 한동훈 집에 갔던 거는 뭐 앞에 가서 그 초인종 한번 누른 게 다잖아요. 저는 두 번 눌렀어요. 아, 두 번 눌렀고. 예. 두 번 그 누르고. 번... 예. 강 기자님이 한 두 번 눌렀나? 예. 그게 단데 앞 폰은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러게요. 아니 그거 다 그 영상으로 다 잡혀 있잖아요. 네. 증거가 다 있잖아요. 예, 네, 그 경찰들, 저보다 아는 경찰들이니까. 예.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가져가봐야 풀지도 못할 거 뭐하러 가져가냐고. 예. 아, 그래도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 줄 거잖아. 그랬더니, 못 풀면 빨리 주겠대요. 그냥 알았다고, 얼른 하고 주라고. 예. 그리고 그냥 줬어요. 네, 여러분들 평소에 아이폰을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이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비밀번호도 빨리 20개로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네, 예. 20개 하면 내가 귀찮잖아요. 예. 귀찮은데. 아무튼 뭐, 제 폰은 털어가 봐야. 저번에도 한번 털려봤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대용 기자님 자택 같은 경우는 사모님께서 네.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휴대폰 뭐, 정도인가요? 하긴 할 거예요. 결국에 하긴 할 텐데 거기도 핸드폰 가지러 간 거예요. 휴대폰 가지러.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대웅이 집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폰도 없겠죠. 참 근데 네. 여기서 지금 그 박대용 기자 그 자택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더 탐사 기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네. 공무 집행하는 것을 일종의 체증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공무 집행 방해라고 네.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든요. 경찰이 경찰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모르는데 법에 정해져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기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으로 막았어요. 이거야말로 혹시 뭐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압수수색 당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 그래서 형수대로님은 또 모르시잖아요. 김성수님은 또 예, 저는 뭐 네. 압수수색이 들어올지도 모르죠. 그럴 때는 큰 소리 빵빵 쳐야 돼요. 예. 뭔 개소리냐.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은 일단 초등권 보호가 안 돼요. 예. 찍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저희 예. 지난번에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다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개소리예요. 유지하시고 예.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다 저희 집에서 다 찍어놨어요. 예. 형반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그 장모님 그 옷방까지 다 뒤지더라고요. 저희 애들 뭐 아... 소지품 다 뒤지고. 에휴, 인간들이 참. 나는 세상에 지금, 가택 침입 때문에 네. 이렇게 기자의 집을 뒤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 처음 보는 걸 벌써 14번째 당하고 있네. 14번째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오늘은 박 기자 저희 집, 그리고 권지영 기자 집까지. 네. 뭐 권지영 기자 집도 문 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문 따면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보상해준대. 아, 보상해준다고? 아, 저는 이제 뭐 폰이 아이폰이니까 예.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주긴 했어요. 괜히 막 집 뒤지고 이러면은 나중에 마누라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예. 그냥 그 가져가라 그러고 던져줘 버렸는데 예.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폰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예. 예전에 쓰던 뭐 3G 폰 이런 거 있죠. 예. 예전에 뭐 그 저희 애들 초등학교 때 쓰던 그런 폰까지 다 꺼내놓고 뭐 이거 전원 못 켜주냐 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네들의 발견이 되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신의 폰, 쓴 폰인지 아닌지. 근데 뭐 옛날 폰들 다 그 젠더 있고 막 그 전용 충전기로만 충전되고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도 뭐 충전을 못 하는데 아, 그럼 뭐 충전할 자신 있으면은 방도 있으면 켜봐라. 하여튼 조금 그 경찰들은 그냥 무슨 제가 느끼기에는 나치 부역자 비슷한 거죠. 까라니까 까고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하는데, 뭐 저는 경찰을 그렇게 탓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 양반들이야 뭐, 그냥 일반 공무원들인데, 예. 자기들도, 어쩌고, 이런 일로 기자들 집에 온다는 게, 뭐, 9시 저희 집 들어왔으니까 오기는 한 뭐, 7, 8시부터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서 저희 그 아파트 CCTV 다 확인하고 예. 엘리베이터에서 폰 쓰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 아, 갖고 계시는 거 아니까 주라고 자기한테. 비밀번호 안 알려줄 거냐면서 그거 알려줄까요? 알려줄 필요 있어요. 제가 하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 예. 일단은 뭐 저희 기자들 폰은 공기자 거는 뺏겼을 거고 저는 예. 줬고 박대웅 기자 거는 못 가져갔을 테니까. 그럼 한번 돌아오겠네요. 지금 그러면 누굽니까? 저 우리 강진구 기자님도 폰을 뺏겼고 그래서 통화가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권지현 기자, 최영민 PD님 네, 이렇게 뺏겼고. 폰을 세 개씩이나 뺏어갔어요. 네. 근데 권지현 기자는 아이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털리겠죠? 네, 다 털려요. 무조건 털려요. 아... 이제 폰을 가져간 이유는 짐작컨대 저희가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나 뭐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어저께 취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건을 좀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저희가 현장 방문한 것만 가지고 문제 삼기가 어려우니까 네. 사전에 저희가 거대한 모의를 꾸며서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경찰 조사받을 땐 그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한 7시간 정도 제가 압수수색 그때 사무실에서 막으면서 예. 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때 슈퍼챗을 얼마 받았냐고 그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쳐다보고 앉았겠냐, 그거 계산하고 앉았겠냐. 그러고 말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뉘앙스 자체가 너희가 뭐 일부러 한동훈 장관 집을 찾아가서 예. 어그로를 끌고 예. 그리고 뭐 이런 압수수색이 나오게끔 하고 뭐 예. 이런 게 다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이는 거다. 어허. 목적은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위해서 뭐 이런 걸로 얘네들이 프레임을 짜는 것 같아요. 그건 가세현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하는 거의 대부분이 한 이틀 정도는 노란 딱지를 붙여놓고 예. 근데 시사 방송들이 그렇잖아요. 이틀 지난 시사를 누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이틀 정도는 노란 딱지 붙여놓고 저희가 항의를 제출하면은 한 뭐 빠르게는 한 3, 4일 느리게는 한 일주일 있다가 풀어준다. 예. 이거 자체가 수익이 안 된다. 우리가 이만큼 모여가지고 15명이 일을 할 만큼의 수익이 안 된다. 그리고 저희는 후쿠시마 이런 것도 취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돈 엄청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후쿠시마 들어간 건 다 노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언론사라서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돈 벌 거면 이런 거 안 한다. 예. 돈 버는데 이런 시사 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 하니까 이제 경찰관도 끄덕끄덕 하긴 하는데 그냥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몰아서 우리 가세형 비슷하게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목적도 있겠죠. 뭐 정치권과 뭐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네. 겁박주기 위해서 정치 깡패처럼 그렇게 들이닥친 거 아니냐 이런 거 그 법리적 구성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화해서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고 통화를 한 시각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걸 또 따져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걸로 이제 뭔가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누구죠? 그 아니 갑자기 통진당에 아 이석기 네 이석기 예. 딱 이석기처럼 저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국가 전부까지는 아니어도 예. 법무부 장관을 뭐 그렇게 헤아려 했다 이런 저희가 다 뭐 청당 게이트건 뭐건 다 거짓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엿먹이려고 한동훈을 너무 너무 미워한 나머지 엿먹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모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청당 게이트도 거의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다급했겠죠. 예. 이제 오늘은 지금 뭐 방송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 또 지금 본선 해가지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스페이스에 오랫동안 있고 예. 그 플래시트랑 되게 친했던 예. 통화도 여러 번 하고 예. 그리고 그 처음에 경찰 조사 받고 나와서 바로 이제 트리스트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던 분을 한번 모시고 예. 인터뷰를 좀 할 예정이에요. 아 그분이요? 그 내용들을 쭉 다 예.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내용들을 저희가 증언을 좀 방송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중립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 그러면 저희랑 컨택은 안 됐겠죠. 아, 정치적인 중립이 아니라, 첼리스트하고 또 제보자 그렇죠. 사이에서 네. 중립적인. 네. 그건 중립적이시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통화했던 내용을 다 녹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는 저희가 공개를 하면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죠. 네. 네. 아유, 또 화끈한 그런, 그 폭로가 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그만하고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 들어버리니까. 할 게 많은데요, 진짜. 답답하네. 예. 보도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예, 오늘 이렇게 네, 연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고생하십시오.